이집트 이주 후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80년간 통치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사망하면서 이집트가 바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는 그런 바로 그 끝맺음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야살의 책에는 58장, 야살의 책의 58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우선 요셉이 71세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망하면서, 그러니까 39세에 이주를 해가지고 39세 이주를 해가지고 3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71세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요셉이 제1인자, 그러니까 총리이지만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는 날까지 110세까지 40년 더하기 40년에서 총 80년을 이집트 총리로서 활동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39에 이주를 했으니까 요셉이 39살 지나서 32년 동안 총리로서 역할을 했고, 요셉의 나이가 71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마그론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고, 자,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 아들 마그론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으로 아버지를 삼으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선친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에게 요셉 총리를 아버지로 삼으라고 명했다. 이거는 왕의 명령이면서 이제 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 했다. 온 애굽이 요셉이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이 일에 모두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은 단지 그의 아버지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뿐이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마그론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41세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40년을 통치했을 때그 시점에 태어난 사람이 이 마그론이라는 사람은, 그가 애굽에서 40년을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렀다.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그 나라의 모든 업무들을 요셉의 관할 아래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할하는 데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이는 그가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온 애굽이 그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 애굽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통치할 만큼 요셉을 심히 신뢰하였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애굽의 나라 전체가 그때 요셉에게 위임이 되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가 온 땅을 걸쳐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 아래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의 온 지역과 가나안 접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다. 애굽의 파라오 왕이 그의 아버지 대신 해서 그의 통치하 왕좌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 있었다. 그가 처음 그의 아버지 통제 아래 있었던 것과 같았다. 그가 요셉의 조언 아래서 애굽 땅만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다. 요셉이 그때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으로부터 큰 강 베라스에 이르기까지였다.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였고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야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와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인들과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그를 사랑한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년 동안 그 온 나라를 통치했다. 팔레스타인과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과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들 동안에 그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였다. 이는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보호자를 견고하게 지켰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의 모든 여러 날 동안 야호와를 섬겼으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통치자 왕 벨라와 함께 그들의 땅에서 조용히 거하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굽과 싸우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그들이 그 당시에 요셉에게 노예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그들과 함께하여 애굽으로 나아가 싸우기 위함이었다. 딘하바의 통치자 왕 엥기스의 백성들 중 일부도 그들에게 나왔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들 역시 그들에게 나왔다.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이 전투를 돕기 위해 세일로 나왔다.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히 많은 백성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람셋에 진을 쳤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이 람셋의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 되었을 때며 벨라가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라. 야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이 요셉 앞에서 패하였다. 약 80만 명이 600명한테 이제 패했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자손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부올의 아들 벨라. 그들의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그들의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지배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들로 계속 쳤다. 그 이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서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애굽인들 중에서 12명이 쓰러졌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스보와 그의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철로 더 결박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였다. 그의 이름은 요밥이었다. 그 이름이 요밥이었다.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의 땅에서 온 자라. 그들의 통치자 왕 벨라를 대신하여 그들을 통치하도록 그를 선정하였다. 요밥이 벨라를 대신해서 통치자 왕으로서 그의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동안에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미워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에 그들 사이의 증오와 원한이 매우 심하였다. 이 일 후에 10년이 지나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죽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한 사람을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추삼이었다. 대만의 땅에서 온 자였다. 그들이 요밥을 대신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추삼이 에돔에서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다스렸다. 애굽의 통치자 왕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그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어떤 방해도 악한 사건도 없었다. 애굽의 땅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날 동안에 모두 평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야살의 책 58장을 읽은 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까지.